제가 서른 살이 넘고 시집도 안 가고 일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좀 걱정을 하셨는지 저희 엄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은정아, 선 좀 보지 않을래?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 제가 윤기현 씨와 뜨겁게 연애를 하고 있었을 당시입니다. 솔직히 얘기했죠. 엄마, 사실 나 사귄 남자가 있어. 윤기현 선배님이라고. 딱 끊어봐라. 그러더니 검색을 딱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왔죠. 야야, 나는 그 생긴 꼬라지가 인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너무 늙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엄마, 그 오빠 얼마나 괜찮은데 나한테 정말 잘해줘. 은정아, 지금은 그 기현이 오빠야라는 사람이 네 인생에 있어서 전부인 것 같지. 근데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놈이 저놈이고 다 똑같아. 이왕이면은 젊은 놈을 만나는 게 최고야. 어머, 그때 저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비겁하게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저는 효녀니까요. 근데 어머, 저 깜짝 놀랐잖아요. 윤기현 씨보다 훨씬 더 나이도 들어 보이고, 어머, 키도 딱 저만 하고요. 제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희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알콩달콩한 모습을요. 깜놀래. 설레 보셨군요. 윤기현 씨 알고 계셨습니까? 선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선자리까지 나간 건 몰랐어요. 아. 제가 저한테는 안 나갔다고 한 걸로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회식한다고 거짓말했거든요. 네. 어디 뭐 간다고 잠깐 그러더니 갔네, 막았네. 아니, 그리고 황은정 씨, 그때 정우성같이 잘생긴 분이 나왔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저는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라는 것을 정말 살면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장모님께서 윤서아! 그래서 버섯발로 뛰어나오시면서 그렇게 팬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사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어떤 면을 그렇게 바라신 거예요? 나이 많으니까 힘 다 빠져서 딴짓거리 안 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자.